그 작가님 이번에 쓰신 책에서 이제 간 기능을 짐작하려면은 눈을 보면 알수 있다. 그거를 방금 말씀을 아, 드렸잖아요. 그죠? 간 기능을, 그러니까 간은 오른쪽에,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눈이 탁하거나 충혈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을 해줘야 된다. 꼭 간의 수치를 파악해서 이상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검사 수치가 우리 건강을 전부 다 대변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쵸? 보는 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메가3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논란이 좀 터졌잖아요. 네. 일단 오메가3가 네.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왜 먹었던 거죠? 그동안? 그거는요, 우리가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세포, 수많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세포막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이 지방층이 있어요. 이 지방층 속에 오메가3과 6과 9가 균형적으로 있어야지 건강해요. 쉽게 설명하면은 옛날에는 소나 돼지나 닭을 방목해서 키웠죠. 그죠? 그러면 풀 속에 오메가 3, 6, 9가 골고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 방목해가지고 그 풀을 먹었으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속에도 오메가 3, 6, 9가 골고루 있는 거야. 그쵸. 그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사료 먹죠. 이렇게 가둬가지고 뭘 사료로 주냐면 옥수수 대를 사료를 줘요. 그럼 옥수수 대는 거의 다 오메가 6 지방산. 거기다가 우리 옛날에 들기름 속에 오메가 3가 많고요. 올리브유 속에 오메가 9이 많아요. 그래서 들기름 같은 오메가 3를 먹으면 좀 어렵지만 피파 감마 유전자를 자극해서 중성 지방을 내려준대요. 피파 감마 유전자. 네, 그걸 자극해서 중성지방을 내려준다. 학술적으로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를 먹으면 피파 알파 유전자를 자극해서 콜레스테롤을 내려준대. 그러니까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런 거 먹으면 건강에 좋겠죠. 근데 그거 안 먹고 옥수수 기름으로 튀긴 거. 그 다음에 쇼트닝, 함유, 트랜스지방, 뭐 포화지방산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현대인의 세포막에는 오메가 3에 비해서 오메가6가 너무 많다. 그러면 오메가6가 어떻게 되냐면, 대사가 되면서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로 바뀌어요. 그러면 아라키돈산으로는 뭘로 바뀌냐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는데, 사실은 진통제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생기지 않게 억제하는 그 작용이 바로 소염 진통제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이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오메가6가 너무 많고, 그러면은 아라키돈산으로 돼가지고 염증과 통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어야 되고, 오메가3를 먹으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좋아가지고 세포막을 통해서 효소, 호르몬, 여러 가지 영양물질,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한데, 오메가6 지방산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하면서 이 물질 교환이 되지 않고 염증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 이게 문제가 많죠. 그죠? 논란이 많아요. 그 제가 논란의 요지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메가3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 몸이 좋으라고 먹었는데, 먹은 사람이랑 안 먹은 사람이 왜 똑같다. 비슷하냐.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에게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과 오메가3를 먹였는데, 오메가3를 평소 용량의 8배를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졌더라. 그 나머지는 안 좋아졌더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아진 사람도 부작용이 있었는데,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8배나 먹으니까 기름이잖아요.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됐다. 그 다음에, 너무 오메가3를 많이 먹으니까 출혈 경향이 늘어났더라. 그 다음에 심방세동을 일으킨 사람이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요. 내가 이제 비싼 돈 들여갖고 오메가3 사 먹었는데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와,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대개는 이 들기름을 먹는 게 아니고 어유로 된 오메가3를 그쵸. 먹죠. 그러면 어유 속에 100% 오메가3냐, 그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어유 속에는 약 30%의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 중성지방. 그러면 오메가3를 먹고 나서 비린맛이 나서 못 먹겠다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쓸개즙이 잘 안 나오는 체질인 거예요. 기름 종류는 쓸개즙이 나와야지 소화가 되는데 쓸개즙이 안 나오는 사람은 기름기가 많은 오메가3를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비린 맛이 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배나 되는 이런 고용량을 먹으면 절대 못 먹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실험할 때는 일반적인 30%짜리 어유로 된 오메가3를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에 RTG 오메가 많이 먹죠. 네네네. 이거는 뭐냐면 리폼 트리글리세라이드. 다시 사람이 그 오메가3 함량을 70 내지 80%로 증량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더 흡수율을 높이는 그 방법이 뭐냐면 레시친을 같이 배합하는 거예요. 레시친도 인지질의 종류인데요. 네. 눈 건강이나 굉장히 그 뭐 심장에도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레시친을 배합하게 되면 유화를 시켜. 네. 기름을 잘 녹이게. 유화를 시키니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그쵸. 비린맛이 안 나요. 그래서 RTG 오메가에 레시친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으면 더 좋다. 그 다음에 기름 종류가 만약에 3패가 된다. 네. 그러면 안 먹는 게 못해요. 네. 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오메가3에는 항산화제가 들어가는데 주로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히 여러 회사에서 아스타잔틴을 배합하고 있어요. 네. 아스타잔틴이 뭐냐면 바닷속의 조류를 크릴 새우가 먹어서 크릴 새우가 빨갛죠. 그래서 크릴 오일을 막 먹는다고 한때 굉장히 부음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 크릴 새우 안에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이 얼마나 좋냐면 비타민C에 무려 6,000배래요.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스타잔틴도 합성도 있고 천연이 있거든요. 네. 천연 제품은 이 제품에 헤마토코쿠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걸 보면 천연이에요. 천연의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로서 토코페롤보다는 RTG 오메가에 아스타잔틴을 배합한 거는 굉장히 흡수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RTG 오메가, 레시친, 아스타잔틴까지 하면은 네. 보통 오메가의 한 4배 내지 5배의 흡수를 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심혈관 질환에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보기로 이제 일단은 오메가에는 369가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우리의 뭐 가축 사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산업화되면서 이제 그들이 먹는 게 바뀌니까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오메가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먹는 건데 우리도 이제 불균형하게 오메가를 섭취하게 된다는 네네.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삶이 좀 부족해지니까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메가3 뭐 약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줄 필요성이 생긴 거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뭐 오메가3 역할이 있지만 흡수율이 중요해져서 맞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점점 좋은 형태의 오메가3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메가3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어류 기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양적인 측면에서 그거가 뭐 고용량이 되고 좀 뭐 막 RTG 오메가? 뭐 맞아요. RTG 오메가. 네. 네,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오메가3는 먹어야 된다. 네. RTG 오메가로 흡수율이 좋게 해서 먹어야지 현대인의 네. 불균형한 식습관 때문에 세포막의 불균형이 없어져서 염증과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은 오메가3를 먹어서 내 몸이 급격하게 좋아지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평소에 먹는 거예요. 우리 식습관이 불균형하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염증과 통증을 더 확실하게 네. 낮춰주는 물질이 감마 리놀렌산이 있어요. 감마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네. 오메가 6 계열의 기름인데 네. 달맞이꽃 종자유나 보라지 아, 종자유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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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달맞이꽃 종자유도 사실은 그 종자 속에는 10%의 감마 리놀렌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는 20%나 40%의 고용량으로 이렇게 그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네. 10%의 감마 리놀렌산 외에 90%는
리놀레이게시드 오메가6예요. 일반 오메가6. 네, 네. 그러면은 10%의 감마리놀렌산을 먹다가 계속 먹으면 오메가6 때문에 그쵸. 오히려 아라키돈산이 생겨서 염증이 그쵸. 더 생기는 그쵸. 거예요.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요즘에는 20%, 40% 고용량의 감마리놀렌산에다가 나머지 그러면 40% 감마리놀렌산, 나머지 60%의 오메가6 기름을 효소 처리해서 장기 복용에도 염증이 생기지 않게 이런 형태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기름이죠. 네. 그래서 오메가3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거는 그냥 미온수라고 비유를 한다면 네, 네. 감마리놀렌산 고용량은 네. 펄펄 끓는 기름과 같이 굉장히 항염증 작용이 크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네.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기는데 PGE2, 2번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오메가3를 먹으면 3번이 생겨요. PGE3. 그런데 감마리놀렌산을 먹으면 1번이 생겨요. PGE1. 이렇게 구조가 비슷한데 네. 이 이중결합 한 개, 두 개, 세 개의 차이에서 굉장히 작용이 틀려요. 그 1번이 제일 좋은 건가요? 1번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면 네. 오메가6를 먹으면 네. 프로스타글란딘도 생기지만 류코트리엔이라는 게 생겨요. 네. 염증을 일으키는 네. 류코트리엔이 오메가6를 먹으면 네. 4번이 생겨. 4번이 생기면 알러지, 아토피, 비염 막 이런 게 생겨요. 네. 그런데 오메가3 3번을 먹잖아요. 네. 3번을 먹으면 오메가6의 30배는 항염증 작용이 있어. 30배를 억제해줘. 야. 그런데 네. 1번 네. PGE1 감마리놀렌산을 먹으면 오메가3에 비해서 20배의 항염증 작용이 더 강해요. 와. 굉장히 강해요. 요거를 현실에 닿게 제가 설명을 네. 해볼까요? 이게 다 약물로 나와 있어요. 네. 전문약으로 쓰이는데요. 네. 먼저 염증을 일으키는 PGE2 이거는 염증과 수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성들이 생리통 많이 약국 생리통약 엄청 사가거든요. 근데 뭐 생리통약 주세요도 말을 안 해요. 뭐뭐 주세요. 자기가 먹는 거지. 브랜드명. 지명해가지고 네. 탁탁 사가고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냥 탁 주고 카드를 딱 계산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생리통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의 원인이 PGE2 2번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역이용해서 여성들이 출산할 때 네. 처음에 출산하는 기간이 너무 진통이 심한 사람이잖아요. 빨리 진통하게 해서. 그럼 PGE2 질서방정을 임신부에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PGE2가 염증과 통증을 일으켜줘. 막 수축을 일으켜가고 아기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역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PGE2라는 건 그만큼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PGE1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네. 척추관협착증이나 네. 당뇨병성 신경증에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참 고통스러워요. 이런 분들에게 처방하는 리마프로스트 성분 이제 상품명으로 오팔몬, 리팔몬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하얀색 조그만 약이 계속 처방받는 분 많을 거예요. 척추관협착증이나 신경증에 이 약이 PGE1 유사체예요. 그래서 이 PGE1은 혈전을 용해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네. 염증을 가라앉혀 안 아프게 한다 이거죠. 또 어디에 있었냐면 교통사고가 났다. 네. 그래가지고 불의의 교통사고 내 소리 뭉개졌어. 이게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야. 이거를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하냐면 네. PGE1 주사가 있어. 네. 알프로스타딜이라고 하는 주사를 처음에 1, 2주 놔요. 그럼 빨리 회복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까 오팔몬 있잖아요.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계속 하루 세 번 먹어요. 네. 그러면 그 전후의 사진을 보면 완전히 이 손이 회복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이 손이 거의 회복돼요. 이렇게 기술이죠. 네. 그러니까 이 PGE1을 병원에서도 주사제로도 쓰이고 네. 처방으로도 나온다. 근데 이렇게 의약품에 근접하게 나오는 것이 이 감마리놀렌산 40%. 의약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 이거를 신경증에 응용할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이나 당뇨병성 신경증에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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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남성들 발기부전 뭐 작가님은 상관없는데 네. 50대가 넘으면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비아그라 같은 처방도
처방 없이 어떻게 살 수 없는가 막 이걸 자꾸 물어보는 네, 사람이 네. 많아요. 그런데 전에 이 알프로스타딜 피지이온 주사제로 그 국소 부위에 주사를 놓는 그 주사제가 있었어요. 네. 알프로스타딜 주사. 네. 주사를 놓으면 30분 내 음경 해면체가 확장이 돼요. 네. 그걸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주사 놓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안 쓰이고 비아그라와 같이 PDE5 억제제 이거를 많이 쓰죠. 그만큼 이 PG-E1이라는 제제가 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순도로만 만들 수 있다면 염증과 통증에 굉장히 좋고 진통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오메가3와 그 감마리놀렌산을 같이 투여할 때 더 흡수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굉장한 좋은 영양소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 아니 그 PG-E1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그냥 굉장히 좋죠. 무적의 약인 것 같은데. 저도 매일 먹고 있어요. 피부에도 좋고 네, 네. 또 어디에 좋냐면 네. 이게 해는 남자에 비유하고 다른 여자한테 비유하죠. 네, 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네, 음이다. 네. 그러면 영양소도 양적인 게 있고 음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달맞이 꽃이라는 자체가 달을 보는 거, 음적이라는 그쵸. 그걸 네. 달맞이 꽃이 꼭 밤에만 피는 건 아니에요. 네. 낮에도 피어요. 네. 근데 이런 음적인 그 씨앗에서 나온 종자유가 촉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토피성 피부에 건조하고 막 네. 가려울 때 촉촉하게 해주고 여성들이 갱년기가 돼가지고 질 건조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노인들이 피부 건조증이 막 가려워서 긁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특효로 좋은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음적인 약.